나왔나요? 네, 오늘 엠카 정말 빵빵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엠카에서 최초 공개 되잖아. 네, 남다른 존재감. 벌써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을 돌아온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어우, 1년 만에 컴백이에요. 많은 팬분들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비스트가 준비한 게 있죠. 네, 비스트의 소원 들어주기 타임입니다. SNS를 통해서 팬들이 보낸 소원을 방송 중 비스트가 직접 이루어드립니다. 와. 어떠한 소원들이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두베르만 월월님께서 네. 네, 크게 하트 날려서 이거 특급 칭찬이야 라고 해주세요. 네. 자, 크게 하트 날려서 이거 특급 칭찬이야. 자, 하나, 둘, 셋. 이거 특급 칭찬이야. 아우, 잘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소원은 기광씨가 선택해 주세요. 자, 비상모 하트 모순님. 아, 이거. 이거 해줘야겠어. 이거 뭔데요? 아, 귀여워. 제가 애교 부르는 거잖아요. 네. 보이세요? 애교 대마음으로 잘 보이세요. 하나, 둘, 셋. 애교 레츠고. 어, 살아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예, 예, 예. 제가 한번. 네. 어, 오빠 동가요? 오빠 두? 네. 복근 파도 타기 보고 싶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복근인 척 하는 물배도 인정합니다. 네. 어떻게? 복근. 네, 복근 파도 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식사 시간에. 복부 웨이브 파도 타기 어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갈까요? 예, 예, 예. 네. 5, 6, 7, 8, 9, 2번 가세요. 4번, 5번, 5번, 렛츠고!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여러분. 아, 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비스트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줬는데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자, 그럼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또 여러분들은 비스트 컴백 무대 기다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트로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대략 윤곽이 다 잡힌다고 하는데요. 각 부문별 가전점수 강자들 함께 보시죠.